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문재인 새정치 대표가 폭탄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공천 지분을 노린 사심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묻는 인호 측을 기득권 세력에 비추했습니다. 8순 넘은 당 원로들이 공천 지분을 노리는 세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문 대표 폭탄 발언을 쏟아낸 직후 한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살짝 웃었습니다. 속내는 어떨까요? 비노 침노 이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내막 박지훈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 대표에게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묻던 비노 진영 졸지에 공천 지분을 탐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공천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문 대표에게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지훈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공천 지분을 탐하는 분이 되셨는데요. 뭐 저를 지칭한 건 아니고요. 예. 내용을 한번 너무 발언이 강해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지 않은 문재인 대표가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평상시 문 대표에게 보던 모습과는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예, 참 보시죠. 도를 넘었다.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사심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저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경제 등 모든 문제에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희망을 제시해야 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네 분으로 치고받고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는 이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할 그렇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한 대표께서 저러한 격한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기득권, 운운하지만은 비노가 무슨 기득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기득권은 문재인 대표가 친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근데 왜 그러죠? 기득권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야당인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러한 말씀은 결코 당을 수습하는 예. 대표로서의 언행이 아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기득권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는 아니 비노 쪽에다가 비노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무슨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에서 예. 이렇게 공천, 예. 지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진보 모임에서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좀 강한 톤으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정당의 개혁은 공정한 공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선이 1년도 못 남은 이때 지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대표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저는 지금 현재 공천, 지분 문제 이러한 것을 과거처럼 논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가혹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또 앞으로도 예. 당당한 공천을 해야지.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는 공천권을 내려놓고 정당한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혁신 방안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지 예. 왜 비노에게 지금 기득권 내려놔라 공천 지분 요구하느냐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예. 절대 국민으로부터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받지 못할 그런 말씀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조금 빌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진모 유성엽 의원이 공천특별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거기에 주승용 최고위원을 앉혀라. 저 발언을 보고 문재인 대표가 당신들이 공천권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성엽 의원을 잘 압니다. 예. 뭐 제가 저희 개파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유성엽 의원이 그 정도의 요구를 대표한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내용인가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진모라는 그룹은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재보선 책임을 묻고 새로운 개혁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무수히 많은 세력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글쎄 민진모는 상당히 중도적 예. 오히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우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20여 분이 어떤 개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는 저하고도 가까운 분이 있고 예. 물론 문재인 대표하고도 가까운 분도 있고 김한길 대표하고도 가까운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을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무래도 저는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했지 않는가. 예. 그리고 유성엽 의원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건설적으로 지금 현재 친노, 비노한다고 다 하고 있으니 예. 차라리 호남 출신이고 수석 최고위원이고 이번에 사퇴 예. 스스로 내던진 예. 문제가 있으니까 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문재인 대표가 공정한 공천을 한다. 지난 4.19 재보궐선거처럼 그러한 공천이 아니라 예. 또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전 선거처럼 그런 공천이 아니라 공정하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설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를 마치 어떤 집단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것은 아니죠.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한번 준비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을 걱정하는 주류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 모범을 배워서 뒤로 좀 물러나앉고 그게 당신의 앞으로 대선 후보를 위해서도 더욱더 상처들 받고 좋은 일이 아닌가. 나 같으면 그래서 물러나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지 않겠는가. 상황인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지분 문제는 이야기한 일이 없고 또 나 자신도 또 그런 이야기한 일이 없고 지금 어떻게 당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결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이지 어떤 그 당의 분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노갑 고민이 연세가 올해 86세 예, 후반이시죠. 저런 연세 많은 분이 걱정을 해서 당을 위해서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저런 분들이 무슨 공천 욕심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소위 권력과 파이를 가지고 있는 여당,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와 그렇죠. 지도부와 갈리고 친박, 반박, 싸우고 하는 게 정치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극단적 신당을 창당하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에 가면 호남 신당하자.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신당 창당을 하지 말고 잘 단합하자. 또 호남에서도요. 예. 많은 지식인들이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호남 신당을 창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야권이 통합해서 예. 집권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광주의 정신이고 김대중의 정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대철 상임고문도 권노갑 상임고문께서도 저런 말씀하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상임고문들 예, 중에서도 어떤 예. 분들은 나가려면 나가라. 그렇죠.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시지만은 다 저게 당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은 SNS에 올려놓은 게 그럽니다. 박지원이 너는 왜 기회주의적 발언만 하느냐? 그러면 뭐냐? 신당 창당하자는 거냐? 친노로 이술하느냐? 예.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분열해서 예. 패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패배하고 또 분열해서 또 패배하고 그러면 정권교체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 잘 극복해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나 친노는 좀 말씀을 조심해달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친노 패권주의 없다. 오히려 비는 너희들이 패권주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패권주의가 있어요. 예. 잡아봤어야 패권이 있죠. 예, 그러네요. 예. 잡아봤어야 패권이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53%입니다. 사퇴하지 말라고 53%. 예. 예. 또 리얼메타에서는 무려 80%가 사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갤럽에서 사퇴해라 하는 것은 33%. 리얼메타에서는 10.3%더라고요. 예.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예. 예. 그러나 갤럽에 김무성, 문재인 두 대권 후보가 1대1로 대결을 했을 때는 김무성 후보가 42%, 문재인 후보가 3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떨어지고 예. 김무성 대표는 올라가고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는 12%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물론 새누리당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14.5, 김무성 12.5 이렇게 아직도 문재인 후보가 높아요. 예. 으로서.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런 분을 합치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45% 지지. 굉장히 많네요. 많고. 예, 예, 예. 새누리당은 김무성, 뭐, 그 왜? 오세훈, 예. 뭐 김문수. 이렇게 세 분을 합치더라도 23-2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이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도가 비록 높다고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표의 최종 목표는 대권이다. 대권이다. 예. 그런데 대권 후보는 떨어지지만은 아직도 우리 당 서너 사람과 새누리당 서너 사람을 합치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45% 50%에 가깝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대권의 길을 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예. 과연 극소수건, 소수건, 예. 당내 여론이 사퇴 요구도 있고 또 계속 자기 스스로는 혁신안을 내겠다. 강한 혁신안을 내겠다. 라고 국민을 나한테 약속했는데 지금 패배 후 보름이 넘었어도 나온 게 없죠. 사퇴도 하지 않고 혁신안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예. 예, 일본에서 일본 대졸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예.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이었어요. 예, 잘. 예. 예, 잘. 예.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하다가 상장이 폐지됐어요. 망했죠, 회사가. 예. 그런데 구조조정을 세게 해가지고 이나무리 가죠. 예. 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그 재팬 에어라인 잘 회장이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해보니까 길이 보이더라. 망해보니까 길이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망하고도 길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망하고도 길을 못 찾는다. 그렇죠. 예.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망하고 길을 못 찾는데 길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발언으로 붙여줄 수 있는 문재인 대표 오늘 얘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얘기는 뭔지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우리를 상대로 종북몰이하듯이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쟁자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야권에 대한 종북몰이에 비유한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길을 찾겠습니까? 망하고 길을 못 찾았다는데. 글쎄, 제가 자꾸 예. 대표가 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북몰이가 적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종북몰이를 당한 문재인 대표, 과거 대통령 후보가 비교를 하더라도 저러한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 그렇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의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 얘기가 평상시에 대표 문재인이 아니라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는 호평도 많거든요. 좋죠.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이 당원에게 당부하는 글을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표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친노 뭐 몇 사람이 쓴 겁니까? 저도 어제 광주에 있으면서 예. 그 전문을 읽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는 어쩐지 고도의 친노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고도의 친노 작전. 예. 할 말 다 해놓고 예. 격하게 패권주의 반도들 내려놔라. 무슨 공천 지분 요구하지 마라. 종북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지도부에서 발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는 그 발표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미 다 요출돼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도의 정치적 작전 아니냐. 고도의 정치적 이렇게 작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브루타스 너마저 예. 하듯이 박지원 너마저도 그게 아닐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지만은 문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건이 누구가 작성해서 누구의 의거에서 제작돼가지고 누구의 의거에서 유출됐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단속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발표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저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논평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것들을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문 대표의 작품 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은 문 대표께서 밤에 작심하고 친히 쓰셨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문 대표의 그 심성, 예. 그 착한 마음, 그리고 사실 저랑 만나서도요, 그 저는 좀 세게 말을 해도 예. 저분은 그런 말씀을 못해요. 그런 분이 과연 저런 글을 썼을까? 예. 저는 의심합니다. 예. 그러면은 누군가 그러한 글을 써서 예. 결국 문 대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은 저부터 이게 문 대표의 심정 아니냐? 그런데 내가 발표 안 됐으니까 문제 아니다? 예. 이건 정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당에서도 뭐 친노 패권주의 저는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 친노가 그러한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대통령 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 정치를 잘 모르는 저조차도 의심이 되고 의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게 자꾸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룹에서 신당을 창당하자. 이게 오래됐습니다. 친노하고는 절대 함께 못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 아니에요. 예. 호남에서도 친노하고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은 또 죽는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라. 예. 하는 압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 또 광주에 우리 호남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호남의 자민련을 만들지 마라. 그건 하지 마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신당을 창당해서 분열하지 마라. 예. 동교동계가 신당 창당한다는 말도 하지 마라.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단결해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예. 저희들 같은 사람 호남 정치에 대해서 구태론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 결정과 책임밖에 없습니다. 아, 본인이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고. 책임지죠. 예. 아, 지도자가 참모들이 얘기했다 해서 이거 잘못된 건 너 잘못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참모가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였으면 지도자의 책임이다. 책임이죠. 예. 그런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퇴도 될 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표 스스로 얘기한 과감한 경천동지할 그런 혁신안을 내놓은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내기 때문에 예. 너희들은 더 망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혁신안을 내놔도 지금 서로가 신뢰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한용 전 의원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죠. 노동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왜 일단 돌아섰나? 그거는 우리의 문제, 이 당의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당은 지금 당의 원로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저 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다 애들끼리 모여갖고 그럼 뭐 그게 어디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럼 다 정치 동지를 다 팽시키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갖고 있는 정당에 흉한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정한용 전 의원 얘기가 다소 좀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어떤 서운함, 불신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존합니다. 예. 예, 저러한 말씀들을 역시 밖에서 보는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더 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자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 그러한 쓴소리를 문재인 대표께서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걸로 받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오는 거죠. 뭘 들고 있는 분이 빈손으로 있는 사람한테 내려놔라. 그런데 야, 뭐 그런다고 뭐 저도 빈손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예. 일반론으로 볼 때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이 목소리 어떻습니까? 김원기 친노 상임고문 나가랍니다. 비노 뭐 대표 사퇴하라는 사람들 나가라. 당을 떠나라. 이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김원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김원기 의장께서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아, 와전됐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네. 김원기 의장님도 저에게 절대 신당 창당 분당 이런 것보다는 서로 대화해서 아, 그렇군요.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김원기 의장은 뭐 저를 도와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 때도 문재인 대표를 몇 번 만나서 예. 대권의 길로 가고 이번에는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전당대회 후에 예. 제가 뭐 룰 변경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탁 하고 승복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참으로 잘했다. 아. 네가 승자다. 예.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저렇게 뭐 나갈 사람 나가라.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 예. 인격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좀 당의 수습,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하나 골랐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큰 단초가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과거에 의원님 말씀을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뭔지 궁금하시죠? 보시죠. 새정치 민주연합의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저 때는 목이 좀 쉬셨는데 저희가 감기 왜, 들어가지고 아주 예, 끝났습니다. 저 목소리 제가 왜 봤냐면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에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에 나아갈 길 중도 개혁 화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의미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하는데 또 법적으로도 민주당 당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정치 민주연합 반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가더라도 민주당으로 익습니다. 예, 민주당 익는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바꾸자는 민주당은 예.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왜 패배했습니까? 멀쩡한 민주당의 정체성 강령을 놓고 좌클릭을 한 거예요. 예. 좌클릭, 좌클릭, 좌클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이나 정체성은 중도 개혁입니다. 예.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스펙트럼도 높고 그런 의미에서 정대철 상임고문이라기 주장하는 집권을 위해서 좀 극단적 세력들은 자제해주라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이 집 예. 차리고 저 집 차리고 저 집 차리면은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보다 분당해서 패배하는 것보다는 좀 잘 뭉쳐서 예. 해야 되고 호남신당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 단결하고 또 우리 동교동기가 앞장선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거듭 분당, 창당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을 위해서는 예. 문재인 대표가 다른 사람 박지원 결단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중요한 결단을 할 순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러한 요구도 있지만은 과연 문재인 대표가 처음부터 약속한 혁신안이 무엇인가 예. 그것을 놓고 생산적으로 대화도 하고 설득을 해봐서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되면은 망해도 너무 망하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을 유리로 했다면 결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권 집을 낮추자 하는 것으로 집은 요구나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은 네가 천놈인데. 문재인식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냐, 우리들은 문재인 대표 밑에서 찍소리하지 말라고 살라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드레 선생의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이진권 경희대 교수, 박상명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야권 폭탄 터진 게 맞습니까? 폭탄? 어찌 보십니까? 다들 동의 안 하시나요? 예, 폭탄.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나온 문재인 대표의 당원에게 드리는 글이 자충수입니까? 승부수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심하게 근데 반대한 측에 대해서 그 의도가 이거 아니냐, 저희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을 해버리면 이 관계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럴까 이건 충분히 생각하고 그 내부에서는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예. 말을 그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발표를 안 했는데 누가 흘렸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 할 땐 정말 조심해서 좀 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을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예. 특히 지도자 같으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의를 좀 했어야죠. 예. 자충순지 승부순지는 나중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사실 이 내용보다 유출되는 과정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성명서 당원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여기 유출 사건의 전말인데 어제 오후에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문재인 성명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덮자. 이거는 외부에 모르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2시 30분에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이 성명서, 너무 충격적인 이 성명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성명서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보도가 돼서 이미 다 알려집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 전체 유출이 됩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도 뭐 고도의 작품 같다, 전략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전략이 나오니까 지금 그 지하의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집권하자마자 검찰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날카로운 지적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하신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예. 지금 문재인 대표의 그 어제의 행태나 모든 상황이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정도가 됐습니다. 네, 막 가자는 간단히 거다.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주승용 전 최고위원 해야 됩니까? 하여튼 주승용 의원. 예. 의원이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예. 문재인 대표의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금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얼마나 부적절한 얘기이며 주승용 최고위원 또는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는 호남 인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예. 아니, 자신을 위해서 최고위원까지 내려놓은 사람한테 무슨 지분을, 예. 지분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맞다고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러나, 완전 자충수입니다. 예. 자충수인데, 저는 이것도 앞에 비공개회에 참석한 사람 누굽니까? 왜 이런 얘기를 비공개회에서 논의를 하죠? 당 대표는요, 비공개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예. 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전하는 얘기를 비공개 회의에서 몇 사람 있게 논의를 한다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나 딱 하나 희망이 있는 거는 2시 30분에 김성수 대변인이 쇄신안 마련할 것. 이 쇄신안에 달려있습니다. 예. 쇄신안이 지금 얘기한 이 문제를 포괄해서 쇄신안이 놓으면은 일종의 승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쇄신안 봤더니 맞네.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던 일종의 패권싸움 맞네.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자충수가 됩니다. 쇄신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감정이 사겨버린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승부수냐 자충수냐 했을 때에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수세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수세에서 공세로의 친노의 어떤 전략적 반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성명서 초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초안이 아니고 최종적인 안, 한마디로 친노 내지 문재인 대표의 확실한 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표의 일기가 들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친노를 비롯한 문재인 대표의 실질 현실에 있던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다 썼는데 그걸 봤더니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크게 불꽃이 튈 것 같으니까 덮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출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출된 것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보면은 승부수, 적어도 친노에는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우리가 명분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코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비노 측에서는 이것이 보면은 쇄신을 하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네들 속내는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 내년에 있었던 총선에 어떤 후보 선출에 관한 그런 권한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찔러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명분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예. 공세했던 효과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찔리는 쪽에서는 결국 이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어떤 이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요.
폭탄을 아무래도 터뜨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재인 대표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한 건데 저걸 누가 의도적으로 저 흘렸다면 그 의도적으로 흘린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하튼 문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문 대표 예. 측근이니까 이건 그냥 이거 덮을 문제가 아니다. 이왕이면 터뜨려버리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보니까 뭔가 써놓고 할 말 다 하는데 안 하기로 했다 해놓고 누군가가 흘렸던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현 국회의 부의장 해석했습니다. 개탄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당 지도부의 그 문서 파동이 보도됐는데 내용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왜 외부에 언론에 노출되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했으면 밖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도부의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예, 지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저 내용이 문재인 대표의 본심이었다면 뭐 발표 안 하기로 했다 해놓고 뭐 누가 어디서 흘러서 유출이 되고 뭐 이거 말고 당당하게 이거 들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나 내 생각 이렇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진짜 폭탄 돼버리는 거죠. 뭐냐면 앞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당 혁신은 조만간에 이제 5.18 전후를 해서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드러나 마나 얘기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로 중요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다고 해본들 그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이걸로, 예. 이걸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앞서 제가 일종의 자충수고 나름대로 복심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 결단이 남아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만약입니다. 저 혁신안 안에 조만간 발표할 혁신안 안에 발표하려도 못했던 그 혁신안 안에 지금 친노 개파주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혁신안이 나올 경우에는 이건 지금 승부수가 되는 거죠. 예. 그 승부수는 뭐냐면은 야당을 통합할 수 있는 승부수도 되는 겁니다. 그건 잘한 거죠. 그렇지 않고 나왔던 이 복심이 이대로가 반영되는 혁신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박사님 네. 근데 이것을 이번 당원에 드리는 글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이미 화합이 아니라 분열적으로 가게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김한길 의원 측 관계자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미 불신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친노 쪽에서 의도를 갖고 흘린 것 같다. 이런 식이면 문 대표를 믿을 수 없지 않겠나. 그러고요. 저렇게 되면요. 그때 예. 저 이제 박 박사님은 저기에서 이제 만약에 아주 정말 쇄신적이 아주 설득력 있는 게 나오면 이게 봉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예. 이미 저렇게 폭탄이 터졌든 터뜨렸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면 이때부터는 저 비노 측에서 하는 말마다 이제 뭐냐면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런다 무슨 공천권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른바 비노 측에서 그걸 그대로 용인하고 지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이미 저렇게 터뜨려졌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저 용단을 내려서 내가 그럼 물러설게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문 대표가 그냥 계속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 비노가 이제 문 대표 체제에 협조하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상황을 그럼 우리 나대로 선생님 내컷 시사 만화로 한번 보시죠. 여기는 예. 어제 나온 대로 예. 문 대표가 공천 지분 챙기는 그 비노 누구보다나 그 용납 않겠다고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저런 문재인 때문에 하면서 이제 이 비노들이 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비노의 그 선택은 단 하나. 물론 뭐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예. 예,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으로 이사에서 분당인데 예. 저 분당은 분당으로 이사 가는 수도 있고 분당이 전세값 매우 비싼데 예. 예, 갈라설 수도 있는 거고 400인 여우 선생님의 이름 판단 보면 정치 감각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분당행 저는 그렇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예. 사실 아시다시피 저쪽 그 강진 밑에 가신 분은 분당에서 지금 또 서울로 그 이사를 왔는데 이분들은 이게 야당은 이게 또 분당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 참 아니 근데 실제로 야권 내에서도 무슨 이런 갈등이 있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진짜 쪼개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극단까지 가면 오히려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예. 아니 지금 노무현 아니 문재인 대표의 이 성명 사안 때문에 분당을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누적된 보름 동안 아니, 누적된 과정을 그러니까, 보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요. 예. 분당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럼요. 지금 이 새정치 민주연합 제1 야당인데 예.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이 뭔가 딱 폭언을 한 다음에 국민 여론을 보고 난 다음에 명분을 지고 당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안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말 예. 했네 그동안 축적된 기분 나쁜 거. 벌써 아마 이 사람들은 분당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행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 보고해야 됩니다. 이 혁신안에 정말로 그러니까 10%라도 문재인 대표가 아 지금 내가 했던 이 문건도 내 마음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그럼 뭐가 핵심이지? 해가지고 정리를 할 경우에는 분당이 아니고 다시 분당이 돌아옵니다. 복당. 예, 그러면 하나 더 보시죠. 네. 문재인 대표가 한 당원에게 드리는 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보면 조금 상대편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부조리나 불합리와 타협하고 싶지는 않다. 공천 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 저 내용을 보면 문 대표 본인을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는 세력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람으로 비치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거 그 나름 더 의미가 있는 게 주승용 최고인이 그 발언이 뭐였습니까? 그 제갈공명의 3공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그것을 없애자고 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했던 그 메아리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얘기했는 측을 불합리한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저 말에서 어떤 혁신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 특히 비노 측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것이 화합을 위한 것이고 혁신을 위한 것이고 나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분당이나 어떤 하기 위한 예. 수순을 쌓기를 위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는 특히 비노 측에서는 굉장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끌어오는 비노 측에서 저 말을 단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의 해석이에요. 쓴소리를 고깝게 생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충격적인 게 내 밑에서 숨죽이고 살아라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저 말이 예. 저렇게 저 듣는 측에서 저렇게 듣죠. 그런데 아까 저 박 박사 말씀하셨지만 분당은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바로 그해 예.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누구의 힘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이 뒤에 없었다면 그 당이 성립되기 어렵네요. 그런데 대통령의 힘으로까지 예. 정권적 차원에서 새로 만든 그 당인데 애초에 거기 그리로 옮겨갔던 사람도 4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2004년 그 선거에서 완전히 이제 이 탄핵 정부 때문에 예.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렇지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정당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의 YSDJ 때하고 달랐었다는 얘기죠. 예,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분들은 분당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신에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예, 더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당 원로들의 어떤 반응 지적 한번 보시죠. 이 새정치위원회에서 그 원로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고문 상임 고문 이런 분들 예, 예. 그 당에 이제 쓴소리를 했더니 예 이 또 막말로 대꾸를 하는 이건 막말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막말이 아니고 예. 뭐 다른 지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예. 이 젊은 아 이런 결론 신노들이 예 얘기가 노인들은 집에서 그냥 푹 쉬고 TV나 보고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2004년에 총선 이제 모든 열린 우리 당이 압승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열흘 전에 정동영 대표가 노인들은 집에서 쉬시고 투표하지 말라고 한 그 말 실언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그러고 예. 나서 그 정동영 그 대표는 비례대표의 자기의 그 후보직을 사퇴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 겨우 52%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때는 역시 그 탄핵 열풍이었지만은 노인들 투표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거는 아주 큰 그 아픔이었어요. 선거 전략상. 보니까 예. 이런 그때는 이제 저 한 분이 정동영 당시 뭐 한 분이 했는데 이분이 세 분이 됐습니다. 세 분이하고 뭐 한 서른 사람 됩니다. 예, 세 분. 그다음 지금 마지막에 네. 또 엉망발로 듣고 했을 때 뒤에 이 그림이. 아니 노인들까지도 지분을 달라는 겁니까?
아. 그렇게 해서 넣을 줄 알았어요. 예, 노인들, 노인들. 근데 이번에 그 얘기 안 보시죠? 진짜 그 원로들은 8순 넘은 뭐 86세인데 그런 분들이 지분 요구하진 않아요? 아니, 그분들 쓴소리하면 안 되죠, 이제. 그분들 쓴소리하면서 지분 달라고 얘기한다고 문재인 대표가 큰 소식 뭐, 어떡하죠? 그 연세 드신 분이 지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직접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분 달라고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일 위해서 여러 곳곳에서 쓴소리를 하고 그 문재인 대표의 힘을 실어주자, 마지막 계획을 지켜보자, 무시자 하는데 그 목소리를 지분 싸움으로 매도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기득권을 누리려 했다면 결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기득권 권리 중에 권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저 진짜 뭐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 지금 지도부가 누굽니까? 대표가 예. 아니 뭐 지금 뭘 궁금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비노를 자꾸 뭐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하길래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비노가 그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다 아니 문재인 대표가 네. 전부 친노 그 전부 그 수장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난 이번에 책임 안 지고 이선으로 안 물러나는 거는 내년 공천 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공천 지분이에요. 친노들도 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붙잡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기득권은 비노 측 옛날에 뭐 당권파라든지 옛날 민주계 이쪽에서 그동안에 자기들 이 공천 특히 호남에 있어서 그 뭐 어? 이 기득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득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은 대표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게 기득권이죠.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누가 기득권을 갖고? 알겠습니다. 당 대표, 당 지도부 쪽이 그럼 기득권이 있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이런 사태가 올까지 논란의 출발은 사실 어찌 보면 막말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막말을 편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김용민. 예, 정말 낙곰수를 지나는 김용민. 이번에 낙곰수 김용민 씨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감싸는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내용이 저에게 좀 충격적인 게 좀비들이 당을 장악한 당을 지지한다. 이 좀비. 그러니까 정청래 퇴출을 요구를 하면 좀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집회를 반대하면 좀비가 되는 겁니까? 이 정치라는 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요, 이 희망의 말을 예. 신뢰의 말은 향연이어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향연, 그것이 정치 과정은 그렇게 향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주예요. 말하자면 언어의 저주죠. 언어의 저주다. 우리 말, 우리 글을 누가 아껴줍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껴줍니까? 근데 우리 말, 우리 글을 가지고 저렇게 저 무슨 악담하듯이 저렇게 하면요. 그 우리 말, 우리 글 자체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경도 품격 있게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도 그래야 언어가 품격이 있어줘야 대한민국 정치도 품격 있는 정치가 될 거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홍익표 전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한때 귀태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 어떤 공분을 그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세월호 유족을 위한 장외 집회를 반대하는 좀비들이 장악한 당을 지지하는 불상사. 한마디로 이거는 여당에 대한 그 대포가 아니고 야당을 향한 대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이 그 김용민 씨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방향성이 다른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지지층에 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방어막을 미리 쳐놓기라는 그런 것인데 과연 이것이 국민적인 관점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지지 안 한 거지. 제1야당이 제1야당의 분란이 뭐 내재된 갈등이 있었지만 촉발시킨 것은 사실상 막말이었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꼼수 김용민 씨 과거 막말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유형 처리를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슨을 아이를 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거죠. 지하철 시청역 내리면 2호선 같은 경우는 네. 한 칸 올라오고 두 칸 올라오고 네. 세 칸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렇죠. 한 4층 정도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이걸 전부 다 터가지고 한 그 계단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다 없애고 엘리베이터 다 없애고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저런 장외에서 저런 막말하는 분이 현실정치 제1야당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한답니다. 정청래 의원
징계 반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나대로 선생님이 했듯이 노인들은 집에서 쉬면서 TV나 시청하세요 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시청역 지하철 2호선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노인분들이 와서 계속 집회 시위를 하니까 계단을 다 에스컬레이터를 없애버리면은 이 연세 드시고 힘없는 노인들 못 오는 것이 아니냐 그 소리거든요. 예. 결국 노인 문제가 뭔지 왜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이분은 노인들에 대해서 우적 관계로 우리는 적이고 저 사람들은 적이란 것으로 나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결국 그러한 것이 이번에 또한 그대로 드러났는데 뭐 귀태니 지금 이제는 뭐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좀비. 예, 좀비. 정말 방송에서 더 이상 이런 분들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배웠던 뭐 모든 가치 기준이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의를 지켜라. 품격 있는 말을 해라. 어른들 보면 공손해라. 어른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물론 뭐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이런 가치가 예. 저렇게 전면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저렇게 뒤집는 것을 능사로 아는 사람들 저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해야 될지. 예, 선생님, 혹시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뭐 김용민 씨 같은 분은 낙범씨라는 팟캐스트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제1야당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정청래 막말 좀 감싸는 모양새처럼 보였는데 당시 김용민 씨 한명숙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용민 씨를 감싸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저런 외부에서 저런 막말하는 분들을 정치권 내에 있는 핵심에 있는 분들이 하여튼 감싸주는 듯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정치 문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 그 나온 그 얘기 중에 예. 그 문재인 대표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런 막말 파문으로 운동권적 그 강경론 예. 이 부분이 지난 7일 날 그 영국 총선이 있을 때 예. 그 노동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당이 압승을 했어요. 전부 다 이제 비슷비슷하고 예. 노동당 예. 연립 정권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 며칠 만에 거기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이제 중도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계속 좌클릭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예. 문재인 대표가 그때 그 감사듯이 해가지고 좀 역성 들어주고 좀 쌓아놔주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했던 거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친노 그룹의 정서가 저런 것이냐. 실제로 아닌데도 말이죠.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자신의 정서적인 스탠스가 지금 어딘지 이념적인 스탠스는 물론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뭐가 가치관이고 예. 예? 어떤 것이 정치적 도인지 정치의 올바른 정치란 어떤 것이고 정치인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도 좀 보셨는데 뭐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올라가고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떨어지고 근데 지금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 그때까지 뭔가가 바뀐 개혁 아니든 발표가 나올까요? 저는 마지막에 그게 기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 마지막입니다. 예. 당초에는 5월달 너무 빨랐어요. 당초에는 한 9월 정도 됐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안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당계획이랑 금방 얼른 뜯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가면은 지금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 나와가지고 뭐 광주 선언 얘기를 했는데 예. 5.18 때 광주에 가든 예. 또는 그 가기 전이든 갔다 왔으든 혁신안을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플랜, 액션 플랜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기서 성공하면은 당은 문재인 대표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은 깨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이 정말 깨질 위기에 있는데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기념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드러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도 만평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편안한 주말 준비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